9일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제 옆에 백충현 교수님 나와 계시는데요.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뵈어서 너무나 좋고요. 또 5장과 6장을 나갈 텐데 또 저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 책을 이렇게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영양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 뭔가를 이렇게 먹고 나면 막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 책이 14개의 영양제다 생각을 하시고 하나하나를 먹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좀 더 튼튼해지고 건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오늘 6번째 그 보약을 비타민을 먹어보도록 한번 할게요.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선한 창조에서 그 6번째 챕터 부분을 좀 못했어요. 창조론과 현대과학을 좀 해야 할 텐데요. 거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소 조금 무거울 수 있는 우리 그 신학에서 어찌 보면 최대 난제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신정론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자, 펜도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인펜도, 그 형광펜도 준비를 하시고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 보실게요. 그 창조론과 현대과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 창조론을 조금, 구별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1960년대 무렵일 거예요.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그 창조론이 있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 알고 있었던 그런 창조론과 약간 좀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여기서 말한 창조론은 그야말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선포된 말씀 있잖아요. 태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기대어서 이야기하는 창조론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창조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 창조론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것을 어떤 그 과학적인 그 접근을 통해서 그 창조를 다 설명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근본주의적인 그런 해석이 또 있어요. 그래서 조금 구별 좀 하셔야 되고. 자, 우리 책 208페이지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종교와 과학을 관계짓는 표준적인 유형의 네 가지 모델로 그 이안 바보가 제시를 한 게 있었어요. 그 네 가지의 첫 번째가 뭐냐면 갈등 모델이고요. 두 번째가 독립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화, 네 번째가 통합인데, 교수님, 우리는 기존에 이 과학과 이 종교 모델이 대체로 몇 번을 많이 이렇게 가고 있었나요, 노선이? 네, 사실은 뭐 20세기 들어와서, 그래 19세기, 20세기 이렇게 넘어오면서는 이제 갈등과 1번이죠. 그러니까 갈등과 충돌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과학자이면서 신학자인 이안 바버가 조금 더 다양한 관계를 이제 네 가지 유형으로 하면서 또 대화와 통합적으로 논의를 이제 제시를 해본 건데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갈등이었다면 아니다. 이 갈등 서로 이렇게 뭔가 그 거부하고, 과학은 또 종교를 거부하고 종교는 과학을 거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각자의 그 교도권을 이렇게 지키자. 이제 이렇게 등장한 게 이제 독립 모델인 거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이 독립을 넘어서서 대화 통합에 그 방향을 좀 이렇게 가야 한다 이런 추세인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전히 갈등과 이렇게 그 독립 쪽에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특히 네.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는 네. 더욱 그렇고 또한 이제 과학자들 세계 안에서도 뭐 크리스찬 과학자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과 과학은 별도는 이제 뭔가 충돌할 것 같은 그러면서 그냥 따로따로다 이런 식의 생각이 네. 사실 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과학을 공부하려면 뭔가 꺼림직하고 또 과학자 중에도 과학을 하면서 교회를 나간다는 게
그래서 이제 결혼하셔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시는 네. 자연과학 교수님들은 제가 여러 뵀는데 네. 다 하신 말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신다 하는데 이제 그 이면에는 좀 우리 어떻게 신앙적으로 과학을 하고 과학을 하면서 신앙이 깊어지면 좋은데 그런 현상은 좀 많이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이제 이한 바버가 이제 네 가지 유형을 하면서 다양한 관계들을 좀 유형을 만들고 논의를 하면서 종교와 과학에 관한 논의가 좀 풍성해지다 보니까 조금 더 유연은 해졌습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 자체는 좀 뭔가 이렇게 서로 좀 충돌되는 듯한 네. 뭐 이런 느낌 아니면 적어도 그냥 너 따로 나 따로 이런 식의 그렇죠. 네.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이번 시간을 통해서 과학과 종교의 관계가 갈등도 아니고 또 독립도 아니고 거기 넘어서서 대화 통합까지 이렇게 모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쓰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갈등은 그러니까 다른 관점을 무조건 거부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독립은 각 영역은 분리적이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비트겐슈타인일 거예요. 그 언어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그래서 과학은 과학의 언어가 있고 또 종교는 종교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겹치지 않고 각자의 그 언어를 사용해서 각자의 영역을 이렇게 설명해내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또 그 독립 모델에서 대표적인 어떤 그 주장했던 어떤 그 생물학자가 있어요. 스티븐 제이 굴드라고 하는. 그래서 노마 이론을 이야기를 하죠. 역시나 서로 겹치지 않는 교도권이다. 그래서 과학은 과학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각자의 진리를 이렇게 추구하고 각자의 언어를 사용해서 진리를 이렇게 표명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또 그 독립에서 독립 모델의 어떤 대표적인 그 시작점이라고 할까요? 이제 거기를 들려고 하면은 갈릴레이의 종교 재판이 있을 거예요. 그 갈릴레이의 종교 재판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께 그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이 과학자 그 신학자의 과학산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성공회 대학교에 계시는 김기석 총장님께서 이제 쓰신 책이고 이 책은 상도 받았어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이 책을 보시면 제목이 산책이잖아요. 이렇게 그 요즘에 선선한 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 이 책 한 권 들고서 이렇게 산책길에 가셔서 이렇게 쭉 읽어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은 그런 책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갈릴레이의 종교 재판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마치 스토리텔링처럼 혹은 뭔가 이렇게 조근조근 수다하는 것처럼 정말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으면서 과학과 종교가 뭔가 갈등이라든가 대립이라든가 혹은 어떤 상충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 그 사역, 창조 섭리가 훨씬 더 풍성하게 잘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통찰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선한 가을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대화예요. 둘 사이의 대화가 가능함을 인정하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통합은 어느 정도의 조화 또는 종합을 시도하는 입장인데 교수님 저는 여기서 이제 대화와 통합 모델에서 우리가 과학과 종교가 이제 추구해야 할 그런 방향이긴 한데 그러나 이 너무 대화와 통합을 이렇게 막 추구하다 보면 또 어떤 그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 네, 뭐 네. 그것도 이제 바버가 좀 그거는 인정합니다. 통합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뭐 각각의 또 장점도 있지만 한계점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서로 겸손하게 할 필요는 있죠. 그렇지만 이제 또 그 종교 신학에서 연구하는 방법론의 유사성이 있잖아요. 또 과학에 연구하지만 유사성이 있고 이제 대표적인 예는 과학조차도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 그죠? 패러다임, 예, 패러다임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이 이제 과학의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도 이제 이론에 준거하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얘기를 과학조차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은 오히려 더 과학에서 하는 얘기들과 또 신학이나 종교에서 하는 얘기들을 서로 많이 대화하고 통합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뭐 완전히 이제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과학에서의 얘기와 신학에서의 얘기들이 서로 상응하거나 연결되거나 또는
서로 연결 상관관계가 맺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점점 많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된다 하는 입장이죠. 네. 그러니까 그 대화 통합을 이제 모색한다고 해서 과학을 너무 이렇게 성격이 딱 이렇게 짜맞추려고 한다거나 이런 게 대표적인 예가 이제 창조가 같은 그런 예가 될 거고, 그다음에 또 신학을 너무 이렇게 과학 안에 이렇게 들이밀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나친 일치를 이렇게 추구하는 것은 또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과 과학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인정이 되는 몇 가지 원리들이 있는데요. 먼저 과학과 신학은 서로 별개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다른 언어 게임들이라고 해서 이 비트겐슈타인의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양자는 구별되어야 되고 다른 쪽으로 흡수되어서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학의 언어와 신학의 언어는 비록 구별은 되지만 전적으로 다르거나 상호 배타적이진 않다. 이런 입장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은 질문을 던질 때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어떤 방법론적인. 그러나 신학은 그것이 아니라 그 질문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왜를 묻는 것이고. 그래서 왜 지었느냐, 왜 창조를 하셨느냐, 무엇을 창조했느냐, 이런 식의 질문이라면 과학은 어떻게 했느냐, 어떤 방법론적인 그 접근으로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관점도 다를 것이고, 그래서 그 답을 찾아가는 그런 방법도 다를 거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밀리오리의 입장이에요. 갈릴리 사건 있죠. 대표적인 저 사건은 여러분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어떤 그 천문학적인 내용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것은 뭔가 이렇게 그 제대로 어떤 실험이라든가 관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었고, 실제로 우리가 갈릴리 그러면 뭐예요? 어떤 관찰, 그다음에 어떤 그 실험 정신으로 투철한 어떤 그런 그 대표적인 과학자로 손을 꼽는데 성서에 기록된 그런 과학적인 내용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는데 갈릴레이는 천동설이 그 천체가 이렇게 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그 코페르니쿠스는 그것을 전복하죠. 그래서 아니야, 지구가 이렇게 도는 거지, 지구가 돌면 안 돼, 지구가 돌아도 상관없는 거지 라고 하는 주장을 했을 때 갈릴레이는 코페르니쿠스의 손을 이렇게 들어주죠. 그러면서 성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뭔가 과학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정정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제안을 하죠. 그 당시 어떤 그 뭐죠, 어떤 그 성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누가 해야 하느냐, 어떤 그 교황의 어떤 그 무오설이라든가 혹은 어떤 교황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무게감이 실려 있었고, 또 종교개혁과 또 관련이 있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떤 세력 싸움 같은 것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데올로기도 좀 개입이 되긴 했었지만 어쨌거나 이 갈릴레이가 얘기하는 것은 과학의 언어, 우리 그 또 종교의 언어 서로 이제 각자 갈 길을 가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그 분리 혹은 어떤 그 독립의 길을 가게 되는 하나의 어떤 분기점이 됐다는 거,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윌버퍼스하고 헉슬리 논쟁이 있어요. 저건 이제 대표적인 그 다윈의 어떤 그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 책을 출간함으로 해서 그 책에서 이제 우리의 조상이 도대체 원숭이라는 말이냐, 이제 이런 식의 논란을 통해서 진화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논쟁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코프스 재판 사건이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 내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창조과학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진화론과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동시에 지지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이제 밀리오리 입장인 거예요. 우리가 과학을 따르면 그 신앙적인 내용을 버려야 되고 혹은 어떤 그 신앙적인 내용을 따라가면 과학이 말하는 걸 버려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서로 다 같이 지지 가능하다. 이게 밀리오리의 입장인 거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전혀 이렇게 필관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갈릴레이가 말하잖아요. 그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그 책, 이제 과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책이 두 권의 책이 있는데 그 두 권의 책이 서로 다른 걸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견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밀리오리 입장인데요.
창조과학 또한 창조과학 또한 세계의 창조자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확증으로부터 도출되는 필연적인 결론 혹은 가장 적절한 결론이 아니다. 그래서 과학의 환원주의라든가 또 신학의 제국주의 양자를 우리는 다 이렇게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과학을 이렇게 우선시한다거나 혹은 너무 신학만 이렇게 치우치게 된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20세기 과학자 중에 아인슈타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와 과학을 이야기할 때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또 과학이 없는 종교는 너무 맹목이다. 이렇게 그 지적을 하면서 과학과 종교가 서로 잘 이렇게 서로 보완 관계가 될 수 있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도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쭉 해서 이제 이 밀려오리는 전반적으로 이 내용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 서로 대립되는 거 아니야. 서로 갈등 구조도 아니고 서로 독립의 길도 아니고 서로 같이 사고 보완되는 그래서 대화 통합의 길을 충분히 우리 모색할 수 있고 그쪽으로 나아가야 해.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넘길게요, 여러분. 이제 진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신학 양쪽 모두가 새로운 개방성을 가져야 한다. 저는 여러분 여기서 개방성에다가 조금 방점을 좀 찍고 싶은데요. 교수님 이 개방성에 대해서 과학과 종교가 좀 다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고전역학이 맞았어. 그런데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어떤 그 패러다임의 슈프트가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게 맞아. 근데 신학은 좀 그렇지가 않죠. 제 생각에 그래요. 어떤가요? 신학도 이제 신학에 이제 새로운 신학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러나 이제 조금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죠. 그래도 이제 과학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시간이 뉴턴 물리학에서 아인슈타인 물리학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되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보는 것도 뭐 어느 순간부터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점점 더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걸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겨나니까 이제 새로운 게 나오는데 처음부터는 인정받지는 않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설명해내면서 서서히 이제 가는 거죠. 그래도 이제 과학 자체 안에서는 이제 장점은 어쨌든 나름대로의 과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해내느냐 못해느냐 이게 이제 분명하니까 그 안에서는 정직하게 이게 과학이 발전해 나가는. 근데 이제 신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학적인 내용이 깊어지기도 하지만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신학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누가 더 권한을 많이 갖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물론 과학의 세계도 있겠죠. 네, 네. 누가 더 파워가 있고 없느냐. 결국 이제 후커가 얘기한 파워 게임 또 파워 얘기가 파워가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정직하게 신학을 한다면 특히 이제 개혁교회나 장로교회 모토 중에 하나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없어 끊임없이 우리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실 전제라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게 고착화되잖아요. 네. 신앙인도 그렇고 네. 신학자도 그렇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개방이 되어 있어야 신학이 이제 더 변해가는 거고 네. 과학자들은 이제 과학적 방법론에 의해서 이제 스스로 네. 열려진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지금 여기 얘기는 신학과 과학이 서로 개방된다 그럴 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이제 한국교회 현장은 신앙이 있으면서 마치 과학을 공부하면 뭔가 신앙이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요. 뭐 과학뿐만 아니라 철학이나 심리학 뭐 무슨 과목이라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참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갈등하고 고민하는데 저는 이제 철학을 전공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해결책이 뭐냐면 그럴 때 철학을 공부하려고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철학을 더 많이 공부해라. 그러니까 그 안에 내공이 쌓여서 신학하고 얘기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학과 신학도 저는 이제 예전에는 사실 저도 거의 갈등 모델에서 교육을 받았고 마치 이제 과학의 그 얘기하면 뭔가 두려운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생각이 좀 바뀌어서 오히려 우리가 과학을 너무 모르지 않나. 그러니까 과학을 차라리 더 공부해봐라. 철학을 더 공부해봐라. 그러면 신학하고 얘기할 게 더 많아 보인다. 저는 이제 이런 의미의 이제 개방성 적용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경우 과학이 뭔가 위협으로 다가온다거나 그러면 오히려 과학을 좀 공부해보자 이런 말씀인 예, 거죠. 예, 예, 예. 네, 그렇게 해서 신학과 과학이 서로 그 둘 사이에도 어떤 그 개방성을 좀 추구하고 또 과학도 상당히 개방성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동설이었다가 그러니까 천동설이었다가 지동설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오케이 이쪽으로 이렇게 손을 들어주고 또 그렇게 따라가고 그래서 신학도 그런 식의 어떤 개방성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창조론이 신학적 인간 중심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창조 세계 전체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 이 밀리오렌 지금 인간중심주의를 이렇게 극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인간중심주의에 너무 이렇게 고착되다 보면 모든 게 다 이제 진짜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중심주의적인 사고가 아닌가 네,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날의 생태 위기 관점에서 볼 때 자연신학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연에 대한 신학 혹은 그 자연의 신학이라고 해서 과학자와 신학자가 서로 개방적 대화를 할 수 있는 신학이라고 이제 그 약간 이렇게 결을 좀 달리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교수님 사실 이 부분도 되게 논쟁이 좀 많지 않아요? 자연 신학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네. 자연 신학이 무엇이냐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개념과 정의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자연 신학이라 했을 때 칼 바르트를 알고 계시면은 이제 바르트가 에밀 브루너에게 나인 아니다라고 함으로써 이제 그래서 그런 의미의 이제 자연 신학을 굉장히 비판했다. 1930년대. 이제 그걸로 들으면 이제 자연 신학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자연 신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에 있는 것을 통해서 자연에 있는 일반 계시나 자연 계시를 통해서 구원까지 인정하는 거 이제 이런 정도는 이제 개신교 쪽에서는 잘 인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 계시하고를 인정하고 일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지 그게 곧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는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의 이제 자연 신학이 있다면 또 이제 좁은 의미 철학적 신학이나 이런 데서 본 자연신학은 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이런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이런 데 이제 집중해서 이제 신학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거기도 나름대로 한계를 가지고는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요 맥락은 뭐냐면 생태계 위기의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제 인간 중심주의도 극복해내고 하나님과 인간과 세계와 자연의 모든 이제 관계성을 잘 회복하는 그런 의미의 이제 신학을 해야 되는데 전통적인 의미에 또는 이제 그런 자연 신학을 하게 되면 좀 좁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더 적극적으로 자연과 또는 과학과 신학의 대화 이런 의미의 이제 자연의 신학 요 개념은 이제 판넨베르크가 제안한 개념이죠. 자연의 신학을 함으로써 신학과 과학의 풍성한 대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하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좌 기포드 강좌입니다. 벌써 100년 이상 동안 매년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강연의 전체적인 주제가 내추럴 디알러지, 자연신학이래요. 그럼 여기서 말한 자연신학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또 다르게 오히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좀 더 폭넓은 개념이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자연 신학은 여기서 말한 자연의 신학하고도 연결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자연 신학의 개념이 여러 층위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네, 네, 네. 우리가 자연 신학 그러면 그러니까 바르트하고 에밀 브루너의 그 논쟁에서 바르트는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는 또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맥락이 있었다고 우리가 신학 레시피 할 때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후기 바르트로 가서는 다시 또 그
자연 계시, 일반 계시로 인정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리고 또 사실은 이 자연 신학에서 보면 자연 철학 쪽에서 자연 신학의 그 시초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스피노자가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그 신학에서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자연신학 쪽의 철학자들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런 식의 어떤 갭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넘길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 5장의 선한 창조에서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가 이 생태계 파괴에 어떤 영향을 많이 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에서 출발했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창조를 하셨는가, 선한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26절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정말 인간 중심주의적인 생각에 고착이 되어서 이 자연을 마치 아무렇게나 착취하고 억압하고 하나의 어떤 그 대상화시키고 그래서 물질로서만 이렇게 여기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자는 그 과정신학을 잠깐 언급을 하면서 과정신학에서의 그 유기체 사상이 있었어요. 모든 것들이 함께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양자역학적인 그 언어를 사용하자면 어떤 그 얼킴의 용어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다양한 것들이 함께 다 이렇게 그물망처럼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이 망가지게 되면 당연히 그 안에 드는 인간도 결국은 이 전 지구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다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우리가 이 생태계를 함께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이렇게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 그게 어쩌면 정말 선한 창조가 나아가는 방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5장 마무리하고 6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포인트 챙기기 볼게요. 6장은요, 신성론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과 선하심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개념이 등장을 하고, 과연 우리가 이제 뒤에 제가 그림을 잠깐 먼저 보여드려 볼게요. 리스본 지진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보시면 이 그림 좀 봐보세요, 여러분. 마치 어떤 그 재앙이 발생했다, 혹은 어떤 그 뭐 질병이 있다, 혹은 어떤 저렇게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 당시의 생각은 신중심적인 생각이었고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잘못에 대한 어떤 그 벌을 주는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저 지진을 통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어떤 죽음 같은 것도 이제 목도하게 되고 어마어마한 인명의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던져지는 질문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 리스본 지진은 그 모든 성인들을 그 기념하는 그런 그 만성절날 이렇게 일어난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들 사람들이 이제 멘붕이 된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정말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이런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왜 발생하는가? 이렇게가 되면서 결국은 신정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할 때 교수님이 그 가장 최고의 어떤 그 난제 중에 하나다. 제가 이제 그 첫 도입부에서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이 질문을 딱 접하는 순간 저는 막 벌써 마음이 답답하거든요. 그렇죠. 이 신성론 문제는 어떤 관점으로 이 질문을 이렇게 바라봐야 좋을까요? 뭐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정답이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각자 처한 상황이 틀릴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지금 해당되는 거지만 그럴 때 이제 더 질문이 나오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각자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이제 신앙인으로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열심히 자기는 주일 성수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했고 했는데 뭐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뭐 암 말기다. 실제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런 성도님도 뵙고 또 신혼부부인데 신혼여행 갔다 와서 신혼여행 가서 몸이 아파. 그러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병원에 갔다가 와서 이제 진단을 해보니까
뭐 벌써 뭐 안 말기. 그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신부가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런 경우에 이제 각각의 상황 속에서 그 이제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큰 일이라 하더라도 결국 각자의 상황 속에서 이 일이 생기니까. 네, 네. 여기에 대한 뭐 답을 사실은 이겁니다. 물론 이제 밀리오리는 이제 이 책에서 제안을 하긴 하는데 이제 저의 생각은 답은 답이고 일단 이제 그 과정과 그 일이 일어나서 그 느끼는 과정은 정말 사실 힘들죠. 내 고통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일단 저의 이제 접근은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자.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원망스러우면 원망스럽다고 말하자. 그렇지. 욕처럼 따져묻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정론 뭐 이렇게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같아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일을 때 왜 그러십니까? 이거 얘기하자는 거죠. 네. 그게 일단 신정론의 출발점으로 네.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신정론의 문제에 딱 이렇게 딱히 봉착하게 되면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하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하고 궁금하면 따져묻고 욕처럼 네. 일단 들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이 입장의 포인트는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마치 하나하나 그 퍼즐이 있다고 하면 퍼즐의 한 조각처럼만 우리는 어떤 그 신학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그림 안에서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답할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당한 질문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겼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런 정당한 질문은 억누르면 안 된다,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도대체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도 있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또 질문이 있는데 그게 저는 6장에서 포인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이 6장은 그렇게 이제 잡고 이렇게 두 개의 질문인 거죠. 이런 일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어떤 그 답들을 찾아가는 어떤 전통적인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현대의 어떤 답을 찾아가는 그런 또 하나의 길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밀리오리가 제안하는 또 이런 길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그 신도론에 대한 이해들이 뭔가 오늘날 뭔가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가 않고,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이 또 제안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역시나 뭔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밀리오리는 나름대로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 신도론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줄기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고 하는 질문도 하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를 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와 함께 고통받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런 것도 함께 우리가 잡고 가야 된다. 우리가 거기다 좀 더 마음을 좀 더 쏟으면 좋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리스본 대지진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사건들이 있어, 졸로코스트. 그 다음에 이제 엘리 위젤의 나이트라고 하는 그 책이 소개가 돼요, 우리 책에서. 그래서 어린아이가 뭔가 이렇게 그 사소한 어떤 규칙을 어겼을 때, 교수형에 처하게 되고, 그래서 그 처형대에서 이렇게 목이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던져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격한 내용을 쓴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저자는 바로 저기에 계신다. 저 교수대 줄 끝에 매달려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교수님, 여기서 저 문장이 어떤 걸 지금 함의하고 있나요? 네, 저 소설에서 이제 읽어보면 이제 정확한 내용은 이제 그 어린아이가 매달려 죽어가고 있는 것을 이제 그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수근수근거린다는 거죠. 수근수근거리는 내용이 도대체 신은 어디 있어? 하나님 있다면 어디 있지?
이런 이제 수근수근거림. 근데 이제 그것이 들리는 이제 자기의 주인공의 이 마음속 안에서는 이제 자기도 이제 질문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뭐 소리가 이제 들려오는데 그 목소리가 이제 내면의 깊은 목소리로서 얘기해 주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굉장한 통찰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끔찍한 장면을 보면서 수근수근 되면서 사실은 대부분은 신이 없지. 있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이렇게 해서 신이 없지 무신론의 입장으로 그렇죠. 가는 거고 이제 그게 대개 이제 40년대, 50년대 2차 세계 대전 거친 이후에 많은 실존주의자들이 그죠? 그런 입장으로 이제 갔다면 엘리 위젤은 또 다른 하나의 이제 입장을 얘기했는데 뭐냐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 하나님 신이 있다. 유신론적인 입장에서 어디에 고난을 당하는 자와 함께 이제 이런 이제 통찰을 저 소설에서 제시를 해준 거죠. 네.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신학적으로 몰트만에 의해서 더 발전이 되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책이 갖고 있는 통찰력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고통받는 자와 함께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드디어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악의 신비. 그런데 저는 이 제목에서 악의 신비라고 하는 그 이 표현을 보고 좀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신비다 그랬잖아요. 아, 예. 이때 그 신비는 저에게는 정말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왔거든요. 근데 악에도 신비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저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그러네요. 뭐 네. 악의 신비. 신비가 사실은 1장, 2장에서는 좋은 의미였는데 네. 여기서 이제 그런 악의 문제 뭐 이게 좀 나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의 문제가 어쨌든 실제적으로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니까 이제 그런 의미의 신비라고 한 것 같은데요. 그런 이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우리 백투첫께서 나중에 밀리오리 교수님께 연락할 수 있으면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악의 신비가 마치 대등하게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네. 뭐 악의 문제라든지 영어로 이제 problem 내지는 영어에서 이제 난제가 있어요. 영어 단어에 conundrum이라고 조금 어려운 문제 해결하기 어려운 뭐 그런 의미 악의 커넌더럼, 난제 뭐 이런 식의 이제 제목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왜 악의 신비라고 했을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제가 퍼즐 조각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큰 그림 안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악이라고 하는 그것마저도 결국은 선한 방향으로 이렇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을 제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악의 신비라고 했나 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악한 것조차도 이것조차도 들어서 선하게 쓰시는 분이구나. 그러나 이제 당면한 혹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는 알 수는 없는 거겠지만 큰 그림 안에서는 그 악이 그렇게 쓰인다. 이제 이렇게 제가 문장을 보고 악의 신비라고 했겠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봤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들어가 볼게요. 자,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고 선하다면 어떤 이유로 악이 존재하는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사실 이것은 질문이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게 창조를 하셨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도대체 이 실제 하는 악이라고 하는 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질문 던질 수 있겠죠. 아까 같은 그 리스본 대지진이라든가 또 어린아이의 그런 죽음이라든가 또 홀로코스트라든가 그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진짜 악을 이렇게 하나님이 악이 일어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야? 아니면 도대체 이건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우리 궁금하잖아요. 두 개의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으면서 이것은 어떻게 뚜렷하게 이거야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러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지식의 절대적인 파편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지는 지점이다. 그러니까 파편적으로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큰 안목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냥 부분 부분에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책 217페이지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섭리적으로 돌보신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부재주의의 하나님에 이렇게 대립되는 그런 내용으로서 저 말이 이제 선포가 되어졌다면,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한 그 전적인 어떤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셔. 그런데 헐,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하면 좋지? 악이 생겼어. 어떤 악이 어떤 발생했어. 내가 그런 악을 목도했고 내가 경험을 했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질문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섭리론에 대한 도전이 결국은 악의 실제와 권세인데, 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며 선한 창조 세계를 왜곡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교수님이 여기서 이제 또 어떤 질문이 드냐면, 악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컨대 아우스티누스는 악은 말이지 선의 결핍인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예, 예. 우리는 이 악을 어떻게 이해, 그러니까 전통적인 악은 어떻게 해석이 되어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말한 대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에 이제 반대하는, 이제 이렇게 물론 이제 전통적으로 했을 때 이제 한편으로 뭐 천사의 타락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긴 하는데, 이제 그런 오늘날의 경우에는 뭐 그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더 많이 집중하는 게보다는 어쨌든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이제 하나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악은 없는 것은 아니다. 있지만 또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서 실제한다. 근데 마치 이 악을 마치 너무 이제 뭐 사탄이라든지 뭐 귀신이라든지 너무 이렇게 보려고 하는, 뭐 이렇게 마치 이제 이원론적인, 그래서 이제 만이교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선신과 악신이 싸우면서 이 세계가 역사한다 할 때 너무 그렇게 보는 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책도 제목이 창조 자체는 이제 선한 창조라고 한 것은 만이교 같이 어떤 이원론적으로 세계를 볼 게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의 세계인데, 그렇게 일단 이론론적으로 보고, 그렇지만 그 안에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신 의도대로 가지 않거나 또는 반대하는 이런 악의 문제는 분명히 있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5장의 그 선한 창조 이어서 어떤 그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악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건데, 그러면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악은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아니면 어디서 온 거야? 그러니까 악의 발생 근원지? 이거는 어떻게 봐야 보고 있나요? 네, 이제 그것이 이제 뭐 예전에 이제 타락 이전에 또 이제 천사의 타락 뭐 이렇게까지 이제 가서,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신학적으로 끝까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긴 있는데, 너무 이제 그게 빠져버리면 실제로 이제 그 악 속에서 내가 악을 범하거나 또 내가 또 악 속에 빠져 있는 이런 실제를 놓치기 쉽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너무 이제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오늘날은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악의 기원의 문제를 찾아서 그 기원을 끝까지 찾아서 결국 이 여기서 벌어지는 악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하면 마치 여기는 책임 없는 것처럼 이제 보일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거보다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악의 현상들을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우리가 접근할 때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이제 접근하기보다는, 물론 개인적으로 악을 범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사회 구조적으로 생겨나는 악도 많으니까, 그쵸. 구조악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현상 악으로 악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요 관점이 우리에게 지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것의 근원으로서 기원을 찾아가는 거는 한편으로는 좋지만, 일단 요게 너무 강조가 되면 역을 놓쳐버리고 역에 대해서 잘 대처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의 악의 현상에 이제 분석하고 또 구조적인 분석까지 그래야 이제 정확한 또 대응 진단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악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악의 근원을 묻는 문제에 천착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발생한 악에 대해서 어떤 그 자연적인 악이든 혹은 도덕적인 악이든 혹은 사회 구조적인 어떤 그런 악이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대로 바라보고 통찰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어떤 실천적인 면 오히려 거기에 조금 더 중점을 두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그 악이라고 하는 거는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를 잠깐 보면 거기에서 아낭케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그 아낭케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음이란 뜻이고 다시 말하면 어떤 필연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창조주가 거기서 이제 데미우르고스죠. 창조주가 이 물질 세계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영혼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버무려가지고 창조를 하는데 그 물질 세계 자체 그런 악이 이미 들어 있다는 거예요. 물질 세계 자체 내에 그런 악 같은 그런 것들이 이미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창조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어떤 그 악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악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필연적인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과정신화학 쪽에서 그 신정론에서 보면 악의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강압적인 마치 꼭두각시라든가 로봇화 같은 그런 인간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에게 자유를 이렇게 주셨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에게도 똑같이 다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연 스스로가 인간 스스로가 어떤 그 끊임없는 창조 활동을 해서 어떤 그 창조적인 전진을 통해 나아가려고 할 때 그 과정 안에서 어떤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설명도 하고 있었어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지진이라든가 화재라든가 홍수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도덕악은 죄 있는 인간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그 다음에 또 인간과 어떤 그 세상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런 악이 있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하나님의 정에 관한 논의가 이제 신정론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세 가지로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성, 전능, 그 다음에 선하심.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이 존재하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뭐야?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지도 않다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제 223페이지에서 다루고 있어요. 신학 전통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악은 또 어떻게 보고 있냐면 첫 번째입니다. 고전적 섭리론에서의 섭리는 세상이 존재하도록 보존하고 모든 사건을 통치하며 세상이 자신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제 이것을 섭리로 보고 있는데 무슨 여기서 보존하고 통치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이끌고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고전적인 이 섭리론에 딱 비춰보면 진짜 마치 저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악은 왠지 뭐 하나님 책임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네.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고전적 섭리론을 이해할 때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 섭리론을 어떻게 이해됐느냐, 요거 이제 예정론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런 쪽으로 먼저 이해를 해 보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날에 이제 이 고전적 섭리론이 사용되던 시대와는 또 다른 시대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의 맥락 속에서는 이제 저 섭리론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요런 이제 해석에 있어서 또는 이해에 있어서 두 가지 접근법을 다 가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고전적 섭리론에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오늘 현대의 시각으로 읽으면은 그럼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혼자 다 알아서 하시네. 그 운명론 같은 생각. 네, 나는 기계고. 그런데 네. 사실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섭리론의 핵심은 당대에 들어가면 사실은 뭐냐면 그 당대 사람들은 모든 게 운명이네. 숙명이네. 또는 정반대로 모든 게 물질의 인과관계에서 결정된데 결정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세계를 해석했다면 그런 속에서 이제 복음으로 신학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운명이도 아니고 모든 게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또 네. 특별히 이제 크리스천들이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서는 네. 고난이 닥쳐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연적으로나 결정론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니까 더욱더 이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견디고 소망을 가지자. 이런 이제 실천적인 의미까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근대에 근대를 거치고 현대에 오면서 인간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더 강조되는 이 시대는 이제 저렇게 읽으면 저것을 오늘날 시각으로 읽으면 뭐 그러면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하니까 나는 뭐 이런 이제 하나님의 작용과 활동과 인간의 자유와 책임 이 영역이 마치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현대적으로 새롭게 이제 재해석해서 얘기하는 바르트 얘기도 이제 소개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고전적 섭리론에 일단 이해해보자.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상황에 맞춰서 또 재해석해보자. 이 과정이 다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거죠. 저는 이 문장 읽으면서 아 저거는 그러니까 그 시대 시대마다 어떤 그 담론들이 있잖아요. 저 문장은 이신론을 가지고 이신론에 대한 어떤 그 반박을 위해서 나온 문장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이신론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은 맞아. 근데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시고 저기가 있어. 그리고 니네가 알아서 다 해.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주는 하나의 기계가 되어가지고 기계처럼 척척척 알아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딱 던져 놓고 저기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저를 창조도 하시지만 나와 함께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 가까이에 내 안에 계시면서 저를 보존하시고 세상을 이렇게 보존하시고 모든 사건을 다 이렇게 통치하시고 이렇게 다스리시고 그러면서 세상이 혹은 내가 혹은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그 최종적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이렇게 함께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사실 이 고전적인 섭리론에서 저기 멀리 계신 하나님이어가지고 발짱 딱 끼고 니네 잘하나 보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함께 오늘 여기에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아간다고 하는 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는 되게 마음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백 튜터께서의 상황은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고전적 섭리론이 있고 그것이 이제 근대 들어오면서 잘 만유인류의 법칙이 나오고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신은 창조로 밀어놓고 이제 이쪽에서 이신론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신론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자연주의적 무신론적 자연주의 가기도 하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백튜터께서의 고민은 여기를 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고전적 섭리론을 보시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으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뭐 이렇게 시대적인 정황도 있지만 또 각자 고민과 사유의 그런 배경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같은 교리, 같은 내용이라도 각각 어떻게 이제 적용되고 해석되는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서로 얘기를 해보는 것이 더 좋은 거죠. 여러분 저희가 벌써 한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잠깐 쉬었다가 그 고전적 섭리론에서의 섭리 마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예, 여러분 잘 쉬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글쎄 출첵하는 걸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출첵 먼저 빨리 하려고요. 네, 출석 부르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네, 정말 많지만 제가 일부분만 부르도록 할게요. 서민욱 선생님 반갑습니다. 김소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김소정 선생님, 신윤섭 선생님, 이화정 선생님, 박소라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김주태 선생님, 이시은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또 나창석 선생님, 유은정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장은지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권재범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남수 선생님, 유동은 선생님, 김준수 선생님도 출첵하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권수철 형제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상환 선생님, 백운용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김지훈 선생님도 출첵하셨고요. 그리고 박혜린 선생님, 백환승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장재원 선생님, 박두선 선생님, 문태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손우린 선생님, 이유한 선생님, 김유진 선생님, 오의택 선생님 출첵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태훈 선생님, 김용기 선생님, 네, 진성규 선생님, 네, 오늘 조금 늦으신 강성훈 선생님 반갑습니다. 신경수 선생님, 이은경 선생님, 교수님 진짜 많죠? 네, 네. 많이 오셨네요. 교수님의 인기 덕분이에요. 아, 예, 아닙니다. 성준환 선생님 약간 늦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유영진 선생님, 최정현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전, 1부 때 약간 소음이 좀 있었어요. 저희 이 건물이 공사 중이어가지고 약간 좀 소란스러웠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집중이 좀 잘 되시죠, 여러분? 네, 초집중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섬리론의 실천적인 혜택인데요. 아우스티누스하고 이제 칼뱅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밀리오리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사변적인 교리가 아니라 실천적인 진리다. 이런 가르침이 신앙의 삶에 주는 어떤 중요한 혜택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혜택들이 있냐면 섭리로는 역경이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왔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첫 번째 읽고 두 번째 넘어가려고 했는데 딱 목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만 목이 걸릴까요? 역경이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왔어. 그러니까 믿고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있어. 근데 이런 문장에서 그럼 뭐지? 내가 지금 당한 문제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그러면 나는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묵묵히 그냥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지금 막 고민 들지 않으세요? 저는 좀 그러거든요. 교수님과 함께 말씀도 나눠볼게요. 이 문장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은가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역경이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왔다는 말이 이제 네. 우리 책을 다시 잘 읽어보시면 이제 어떤 의미인지 나와 있는데요. 손길로부터 왔다니까 마치 하나님이 원인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인상과 느낌이 사실 좀 드실 텐데 네, 네. 그러나 이제 맥락상으로 이제 잘 읽어보시면 네, 네. 이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어쨌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중에 나에게 어려운 일도 있다면 그죠? 그 어려운 일만 바라봤을 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인간관계가 깨질 때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생길 때 그것만 보면 정말 절망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절망을 넘어 또 소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쨌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틀 안에서 지금 이루고 있다면 그렇다면 너무 힘들어서 빛이 안 보이는 순간에도 언젠가는 그 빛이 볼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 네, 거기다가 조금 더 포인트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섭리로는 편안하고 번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되어 있는데 저문장원 교수님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은가요? 네, 저는 이제 오히려 B 두 번째 문장에서 굉장한 좀 깨달음 내지는 또는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
다른 사람 볼 게 아니라 제 자신의 삶을 봐도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고 욕하고 또 이럴 때가 있어요. 뭐. 정말요? 아, 그럼요. 네. 제가 그 대학 입시에서 떨어져가지고 처음에 떨어져서 뭐 하여튼 두 달 반 이상 동안은 정말 하나님하고 싸웠습니다. 그 당시 저로서는 아주 절대적인 고난인 거죠, 저한테는. 왜?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주일 열심히 다녔고 작은 개척교회니까 심지어 성가대로도 봉사도 하고 주일날 아예 공부 안 했어요. 주일 성수를 위해서.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붙여주실 거다 이런 믿음도 생겼고 있었는데 합격자 명단에 없으니까 도대체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고요. 또 재밌는 얘기지만 제가 운전면허 따느라고 한 번, 두 번 떨어진 것도 아니고 몇 수 하셨어요? 10수 했습니다. 10수. 네. 그것도 제가 운전 배우는 이유가 앞으로 교회에서 전도사하고 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했는데도 이렇게 떨어지냐고요. 그럴 때마다 이 강남 운전면허소 거기 갔다 돌아오는 길에 참 원망이 되고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많아요. 좀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좋은 일이 생길 때 감사는 짧게 하고 또는 거의 안 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 읽으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말은 하나님께 감사한데 실제로는 내가 잘해서 한 거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히려 1번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오히려 2번의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나와야 우리의 신앙이 일관되게 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어려운 건 맞지만 저한테 적용해 볼 때는 그렇다면 좋을 때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잘 표현하고 인정해야 또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그런 일관성을 우리가 잘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저는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오히려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저는 갑자기 죽으나 사나 늘 하나님과 함께 이런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일단 넘겨볼게요. 전통적인 섬유론의 틀 내에서 그 신선론의 문제에 대한 세 가지 답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여기는 책으로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이지 225페이지고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 있냐면 여러분 세 번째 패러그램이고요. 세 번째 패러그램에서 맨 첫 번째 줄 1번 찾으시면 돼요. 자, 펜 준비하시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신정론의 논증은 하나님의 불가해성을 강조합니다. 왜 세상에 이렇게 많은 악이 창궐하는지, 어째서 악은 불공평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지지하는 그러한 태도이기도 하죠. 첫 번째 내용은.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실게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그런 예로서 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패러그램이에요. 두 번째 패러그램에서 몇 점 줄 내려가시냐면 네 번째 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가해성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그 문제가 드러나는데 어떤 거냐면 네 번째 줄에서 하지만 이러한 반응은 모든 질문을 억누르는 경향으로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종류의 고통에 순응하여 받아들이도록 조장하는 단점이 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줄 더 내려가 볼게요. 욥기 자체는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을 그분의 통치에 의문을 품는 것을 허용하는 가장 두드러진 성경 텍스트로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무조건적으로 그 고통에 대해서 뭔가 원인을 찾는다거나 어떤 그 구조적인 그런 그 악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성찰, 통찰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고난이 오면 아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봐 그냥 이렇게 묵묵히 이렇게 순응할 때 그 성경은 사실 욥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조건적인 어떤 그 순응, 순종 이런 거를 말하진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실게요. 맨 아랫줄이에요. 두 번째로서 뭐가 있냐면 전통적인 그 신정론의 논증은
불행의 경험을 하나님이 처벌하거나 징계하는 증거로 해석하는 입장인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좀 얘기도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벌하거나 징계하는 증거다. 그러니까 그 욥의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네. 지금 너가 벌 받는 건 말이지, 너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지금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거는 너무 막 겁주는 그런 말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첫 세 가지 입장이 사실 한국교회 현장에서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러니까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네. 불가해성, 이건 하나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아. 뭐, 그러니까 하나님 뜻인 줄 믿고 그냥 받아들여, 이렇게 이제 가는 게, 어떤 경우는 틀린 건 아니죠. 또 맞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 보면 실제로 너무 실제로 악을 당한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정말 이거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죄를 지은 거에 대한 처벌과 징계다. 물론 경우로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뭐 대번에 어떤 사건과 사고가 났는데 너 죄를 지어서 그래. 실제로 이제 제가 제 친구 가운데 집에 불이 났대요. 어느 날 와가지고 친구들하고 있는데 아 집에 어제 불 났어 이랬더니 옆에 아주 믿음 좋은 친구가 대번에 하는 말이 너 요즘 교회 안 나가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자기 집에 불 나면 그렇게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나거나 어디 무슨 일이 생길 때 저 사람 주일 성수 안 해서 그래, 11조 빼먹어서 그래, 뭐 신앙이 요즘 좀 나태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맞아요. 네. 물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경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 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소개하시겠지만 뭐냐면 고통이 주어지면, 또 이렇게 주어지면 이거를 이제 어쨌든 연단시킨다.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 이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신학대 학원 다닐 때 갑자기 공부하다가 뭐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야,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적인 위대한 목회자로 세우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뭐 약간 농담 삼아, 약간 뭐 위로 삼아. 사실은 뭐 위로 삼아 하는 말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게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세 가지 경우에 들어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일단 고난 속에 있는 사람, 그죠? 악의 문제로 고통 속에 있는 서한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 쉽게 위로해 주려고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이럴 필요가 없고 때로는 침묵이 또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드니 이게 같이 좀 아픔을 나누고 들어주고 이게 일단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A인지 B인지 C인지 경우는 결국 그 당사자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 내가 이제 이 상황을 지나고 보니 이렇게 하신 것 같아, 이런 것 같아, 이렇게 고백적으로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너무 쉽게 옆 사람이 야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이렇게 너무 단정해서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A, B, C에 맞는 경우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조심하자 저는 이런 이제 오히려 그 말 때문에 더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아, 페이지 228페이지인데요. 그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아, 각주 20번 바로 옆이고요. 위에서 몇째 줄 내려가시냐면 여섯 번째 줄 내려가시면 있어요.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러한 견해를 지지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떤 견해냐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 지금 현재 그 당면한 이런 고난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영광, 더 큰 은혜를 이렇게 그거에 대한 비전을 주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자는 여기서 어떻게 그거를 바로 잡아주냐면 바로
아래 문장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주의 복음을 기꺼이 그 당하는 고난임에 주목하자.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혹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지켜내기 위해서 당했던 그런 고난인 거지. 이거를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그런 고난.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지나고 나면 막 더 큰 은혜를 준다. 이렇게 같이 보면 안 된다. 층위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구별을 좀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시냐면 맨 아래 문장이에요. 맨 끝에 아래서 세 번째 줄 올라가시면. 그러나 이들 모두의 공통된 특징은 이게 밀리오리가 보기에 전통적인 그 섭리론이 쭉 이제 나왔었는데 이것들의 그 공통점이 이제 뭐라고 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악의 실제 반응함에 있어서 복음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결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한마디로 교수님 이것은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악에 대해서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철저하게 분석하고 진단하고 때로는 저항하고 변화시키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세 가지 네. 입장들은 네, 네.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다 모르지만 참어 인내해 또는 너가 무조건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또 하나님 너를 연단시킨 거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악의 문제를 너무 쉽게 간과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오늘날 청년들이 2030 청년들이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교회 청년부에서 청년부 학생들의 고민이 교회 가면 어르신들이 우리를 관심을 가져주지만 야, 너 왜 결혼 아직 안 했어? 이런 얘기라든지 야, 왜 너 직장 아직 못 찾았어? 이거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또 명절날 우리 젊은이들이 명절 친척들하고 모이는 스트레스 1번이 너 아직 왜 결혼 안 했어? 맞아. 너 어디 직장 다녀? 이런 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관심을 가지고 표현하는 건 좋은데 그 질문 속에 깔려 있는 거는 왜 너는 더 잘 준비하고 더 잘 찾지 않았니? 이런 식의 개인주의적인 접근이 굉장히 많거든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너가 노력하면 잘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안 해? 이런 식의 마치 입장이 많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상황에서는 더더욱 뭐 청년들을 이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한국 사회 경제적인 구조가 어떻고 청년 실업이 단지 개인의 게으름이나 부족함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서 나오는 부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알고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변화시켜 가야 할 부분인데 이런 것은 자꾸 놓치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있다면 물론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고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많은 경우 사회 구조 속에서 나온 부분들이 악이라면 그런 악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사회 속에서 벌어진 악의 실제에 대해서 더 치밀하게 우리가 맞닥뜨리고 분석하고 진단하고 때로는 저항하고 변화시킬 이런 자세 이런 부분들을 이제 네, 여기서 네. 밀리오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결여하고 있다고 이제 그 지적을 하면서 229페이지 바로 올라가시면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성경 증언의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재고찰되어야 된다. 이렇게 그 전통적인 섭리론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사랑, 그것 안에서 다시 한번 재고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펼쳐지는 내용은 뭐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재고찰할 때 어떠어떠한 고찰들이 있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가 섭리에 대한 그 재고찰의 섭리와 악에 대한 넘겨볼게요. 페이지 229페이지에요, 여러분. 바르트의 지적과 제 정의인데요. 역시 여러분 책으로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서부터 밑줄이 아주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 밑줄 그은 걸 다 어떻게 말하나 싶은데 일단 중요한 부분만 찝어가지고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몇째 줄 내려가시냐면 여러분 여섯 번째 줄 내려가 볼게요. 그 칼바르트가 있어요. 이 칼바르트 같은 신학자조차도 이 개혁주의적인 섭리론이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전인과성 개념에 있어서 결함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르트는 하나님의 그 활동이 칼뱅주의자의 가르침인 기술하듯이 주권적임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성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에서 항상 이해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섭리론에서는 그리스도적인 관점이 이렇게 좀 제거가 되어 있었다, 빠져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들여와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재해석되어야 된다. 이제 바르트가 그렇게 지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바르트에 보면 정통 개혁주의 신학의 섭리 신앙은 무슨 일이든지 신의 명령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이해하는 스토아적 순응 사상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의 불가피한 결과로 근대 문화에서는 변덕스러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한 반역이 출현했던 것이다. 여러분 이 문장은 어떠신가요? 조금 이해가 좀 어렵지 않으신가요? 교수님 설명 좀 잠깐 듣고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그 스토아주의적인 그 순응 사상이 있는데 이것은 교수님 어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스토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이 만물 속에 어떤 법칙이 있고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그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이제 그거 자체가 한편으로 이제 뭐 문제점은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그런 적용하다 보면 이게 이제 순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뭔가 해 나가야 된다는 것보다는 그냥 주어진 것 속에서 맞춰가야 되는. 근데 이제 바르트가 지적한 게 정통 개혁주의 신학에서의 섭리 사상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건 좋은데 점차 이게 뭔가 더 강조되면서 오히려 이제 밀리오레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될수록 악의 실제에 대한 반응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강하게 이 악을 깨트리시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주권을 강조할수록 인간의 어떤 참여나 활동을 굉장히 수동적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니까 받아들여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현상은 스토아적인 순응 사상의 현상하고 지금 비슷하니까 이제 바르트가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섭리 신앙도 잘 적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간다는 거죠. 이 스토아주의들의 입장을 보면 어떤 그 자연적인 현상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어떤 악이 등장하고 혹은 어떤 선한 일이 발생하고 일어나는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인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시 여기 이렇게 따라가야지. 이제 만약에 이런 입장이었다고 치면 이 개혁주의자들도 역시나 그런 관점에서 크게 다르진 않더라. 이제 바르트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전통적 섭리론은 기독교적 하나님의 이해의 본질적인 규범, 즉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계시 섭리론을 적응하지 못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계시 그 부분을 계속 놓치고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바르트는 어떻게 말하고 싶은 거냐면요. 23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내려가시면 기독교 섭리론은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하나님 이해에 비추어서 제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삼위일체적인 그런 하나님 이해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유롭게 사랑하고 교제 안에서 사는 것을 원하며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고 그다음에 이 창조 세계 전체를 선택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이해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하는 부분 거기를 이렇게 좀 부각을 시켜서 설명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밀리오리도 이제 일정 부분 그대로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바로 아래 보시면 두 번째 줄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통신학의 범주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피조물을 위한 하나님의 보존과 동행과 통치를 포함한다고 기술합니다. 그러나 바르트는 하나님의 섭리의 세 측면을 각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 거예요. 세상을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에 비추어서 재정의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교수님께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르트는 그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 섭리를 이렇게 들여와서 재해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명쾌하게 어떤 부분이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처음에 보존적 섭리론에서의 정의가 세 가지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보존, 통치, 그 다음에 인도. 마치 이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주권은 맞는데 이제 인간보다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이제 바르트는 20세기의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을 왜 재해석, 재고찰하냐면 그러면 인간하고의 하나님과 인간하고의 어떤 작용의 관계가 너무 일방적으로 이제 비춰지는 그런 점에서 이제 바르트의 키워드는 이제 보존, 동행, 통치. 네, 네. 그러니까 보존, 통치는 이제 두 개 같지만 키워드는 같지만 이제 이것을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일단 키워드 중에 동행은 아주 좋은 느낌이 좋잖아요. 네, 네. 콘 크루수스라고 되어 있는데 콘은 함께, 네, 크루수스는 길을 가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길을 가신다. 이런 게 섭리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와닿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보존이라는 말하고 통치라는 말도 이제 처음에 소개했던 하이델베르크에서 섭리론에 대한 정의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설명했는데 이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관점에서 요 단어들을 재해석한 거예요. 그 재해석한 내용은 이제 책에 보존, 동행, 통치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치도 다스리는 거지만 결국 하나님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는데 그거는 뭐 임의적으로 마치 내가 큰 독재자가 힘을 행사하듯이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존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이제 보존하시는데 마치 기계적으로 이제 딱 보존한다는 느낌보다는 네, 네. 여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네.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뜻으로 이제 보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써도 뉘앙스가 좀 다르고 특별히 이렇게 나온 배경은 하나님의 활동과 인간의 활동을 어떻게 하면 그렇다고 뭐 양자 50% 50%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참여와 작용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여지를 두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네. 이런 이제 느낌이 들도록 재고찰한 거죠. 네, 여러분 어떠세요? 좀 구별이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전통적인 섭리로는 마치 이런 구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인간이 아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어떤 그 힘, 일방적인 힘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그리고 독재자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면, 바르트가 제안하는 것은 좀 더 이렇게 그 일방적이 아니라 관계성, 상호작용이라고 할까요? 상호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구도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 그러면 이제 밀리오리가 봤을 때 바르트가 이렇게 제안한 거를 어떻게 또 보고 있나요? 다 동의하나요? 요 부분에서는 이제 밀리오리는 거의 뭐 바르트를 거의 네. 잘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같습니다. 네, 바르트. 예. 그 우리 책의 231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바르트는 기독교 섭리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신성과 전능성에 대한 선험적인 정의를 거부하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포인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서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을 하지만, 그러나 악의 실제와 악에 맞서는 투쟁에서 인간이 그 맡은 역할에 대한 그 견해가 좀 해결하기 힘든 의문점이 남아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맞아, 두 번째 줄. 우리 책 232페이지 두 번째 줄이에요. 바르트에게 있어서 악은 하나님이 창조 행동에서는 원하지 않았던 어떤 것으로부터 신비스럽게 발생한 무성의 낯선 힘이다. 그러니까 너무 관념적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제적인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좀 너무 약하지 않나. 밀리오리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예,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이제 바르트 특히 이제 바르트 지금 섭리의 재고찰 자체는 이제 충분히 다 받아들이고. 그러나 이제 악의 문제를 다루는 이제 바르트의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할 수는 있을 거다. 근데 이제 밀리오리 입장은 결국 바르트를 더 잘 이해하면
이런 오해는 좀 극복이 되고 오히려 바르트가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이다. 그게 이제 232쪽 맨 아래 문단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질문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악은 무성이다라고 이제 하는 이제 독일어는 이제 das nichtige고 영어로는 nothingness라고 이제 번역을 했고 이걸 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이제 무성으로 저는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라고 하면 아예 없다는 느낌이 드니까 느낌. 네. 그러면 악이 이 세상에 없는 거냐? 그건 또 아니죠. 근데 이제 굳이 예, 무성, nothingness라고 한 것은 아예 없진 않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세력 힘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 nothingness, 무성할 때 성을 넣어준 거죠. 네. 그런데 예. 이제 무라고 하는 말을 굳이 넣은 것은 뭐냐면 악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과 독립적인 또 하나님과 대등한 의미의 독립적인 원리나 또는 악신이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에 비해서는 nothing인데 우리 인간의 현실에서는 여전히 뭔가 세력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nothingness, 무성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악이라고 하는 게 마치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어떤 그 성격, 성질을 띠고 있는 그런 것으로서 무성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바르트의 다른 곳의 얘기는 네네 뭐 거기 제가 읽어볼게요 교수님. 네. 지금 제가 교수님과 함께 나눈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232페이지 나와 있고요. 각종 26번 바로 아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르트가 지적을 받는 게 바로 아래 보시면 형이상학적인 사변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다 이런 공격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밀리오리가 설명을 하는데요. 몇째 줄 내려가시냐면 거기서부터 각종 27번 기준으로 해서 몇째 줄 내려가시냐면 대략 7번째 줄 내려가 보실게요. 거기 그러나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찾았을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무성의 힘에 대한 하나님의 투쟁을 말하는 바르트의 견해는 결코 우리로 하여금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전적인 오해다. 그러면서 바르트의 견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기술을 해보자면 그가 주장하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적인 우월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의 우월성은 승산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싸움이 있을 때 그 싸움에서 이 그리스도인을 고무하고 그리고 강화시키며 결과적으로 세상의 악과 고통에 맞서서 용감히 투쟁하도록 이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능히 그런 악과 맞서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우월성.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힘에 기대어서 우리는 악과도 이렇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투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넘길게요, 여러분. 자, 233페이지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보시냐면요. 두 번째 패러그램이에요. 233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램에서 첫 번째 줄 보시면 그렇지만 바르트에 대한 비판에도 어느 정도의 타당성은 또 있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비록 바르트가 섭리론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서 선구자적인 역할은 했지만 악에 대한 투쟁에서 하나님의 활동과 인간의 활동 간의 관계를 충분하게 명료화하지는 못했다. 뭔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느낌 오시죠? 밀리오리가 뭐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지금 삼위일체를 말해야지 왠지 느낌 오시죠?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최종의 또 그 최근에 신정론 또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바르트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맨 아래 보시면 항의의 신정론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둘로스의 입장인데요. 한 장 넘길게요, 여러분. 페이지 234페이지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네 번째 줄 볼게요, 위에서. 자, 밑줄 준비되셨죠, 여러분? 항의의 신정론, 그럼 누가 떠올라야 되냐면
욥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욥이 끊임없이 묻잖아요. 그렇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력하게 확신하지만 그분의 전적인 선하심에 대해서는 의문시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안에는 너무나 많은 비극과 불의한 사실들 또 막 이렇게 무참한 살인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왜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최근 신정론의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여러분 그 한 가지 여기는 그냥 건너뛰면 안 될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각주 30번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각주 30번에서 몇 대째 올라가시냐면 네 번째 주 올라가 볼게요. 저는 여기다 별 띄워놨거든요. 봐볼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과 잠잠하심에 대해 항의해야 하며 또 그분이 언약의 약속을 잊었더라도 그것을 상기시켜드려야 한다. 어떤가요, 여러분? 기존에는 마치 인간이 수동적인 입장이 되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되어지는 대로 마치 그 스토아주의처럼 그냥 순응을 했어야 됐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섭리로는 그게 아닌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뭔가 불의하다고 느끼면 하나님 정말 그러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이 막 떨어졌을 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 것처럼 이렇게 따져 묻고 뭔가 문제 삼고 하나님 우리 이런 약속 하셨잖아요. 약속을 잊어버리신 거예요? 막 약속을 상기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적극적인 그러니까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인 어떤 그 신앙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께 항의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한다 이런 문장도 인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넘길게요. 235페이지고요. 첫 번째 패러그램에서 과정신학의 신정론도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과정신학자들 존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비드 그리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조리 수투키가 있는데요. 세 번째 줄 보실게요, 여러분. 과정신학적인 형이상학의 그 관점에서 악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게 이제 과정신학이에요. 그래서 과정사상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타협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지. 그래서 우리가 그 선함을 변증하기 위해서 그 악의 문제를 이렇게 설명해 냈었다면 과정신학은 뭔가 그 선함에 대해서 타협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철저하게 제한함으로써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전통적인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야, 다 아는 분이야, 전적으로 선하신 분이야 라고 했었다면 과정신학의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함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여러분. 과정신학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은 본질적으로 제한적인데요. 하나님의 권능은 강제적이기보다는 설득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께 설명한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 유혹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루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유혹하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할 때 그 표현과 좀 비슷한 게 바로 설득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설득하다. 그 의미가 뭔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설득이란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 여기 정말 중요한 표현인 거예요.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적인 자유를 주셨고 그것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바로 뭐냐면 설득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설득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 이제 막 뭔가 그 자기 의식이 이렇게 막 생겨난 아이들이 제가 해볼게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교수님 자녀 키우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빠 제가 할게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뭐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은 이제 뭐 알아서 해 이제 하는데 이제 팔짱 끼고 모른 척 하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자기가 하는 건 괜찮은데요. 네. 할 걸 안 할 때가 이제 문제죠. 공부 좀 해 그러면 이제 알았어 하지만 굉장히 네. 좀 억울해하고 네. 눌린 느낌이죠. 그러니까 네. 아이들 입장에서 그게 명령으로 들려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서 이제 반성을 할 때 공부 좀 해 이런 표현보다는 공부 좀 하는 게 어떠니? 아니면 아예 공부하는 말을 얘기 안 하든지 좀 그래야 또 네. 아이의 좀 자율성을 충분히 고려해 주지 않나 싶은데 네. 우리 한국 부모님, 저를 포함한 한국 부모님들은 네. 뭐 하여튼 뭘 얘기해도 결국은 공부해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장압적인, 이미 네. 아이들이 이미 또 그걸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귀를 막죠. 차라리 이제. 얘기 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은 들지만 또 네. 그렇다고 부모님들은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속이 네. 터지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면 꼬마 아이들이 막 자기 의식이 막 생겨나가지고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이렇게 하면 어떤 부모님들은 다칠까봐 내가 할게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부모님은 해봐 마음껏 해봐 이렇게 아이에게 전적인 자유를 주는데 전적인 자유를 허락하면서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함께 지켜봐주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뭔가 방향들을 제시해주고 그러면서 결국은 뭔가 좋은 쪽으로 안전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잖아요. 그런 모습을 상상해보면 여기 나오는 그 설득이라고 하는 의미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요. 235페이지에서 마지막 그 패러그램인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과정신학의 그 신정론을 좀 이렇게 지지하는 편인데, 밀리오리는 약간 좀 비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지점이냐면, 볼게요. 과정신학 신정론의 견해에 따르면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간접적인 의미로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책임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의미의 책임이냐면 하나님은 선을 향한 잠재력을 가진 피조물 뿐 아니라 악을 향한 잠재력을 가진 피조물도 역시 내도록 세상을 설득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그 방법에 있어서 좋은 것들만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적인 다 그 자유를 허락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연에게 혹은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자유를 허락하다 보니까 좋은 일도 나타나고 혹은 악도 나타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시면 쭉 넘어가 볼게요. 그 맨 아래쪽인데요. 맨 아래 문장. 과정신학의 그 신정론은 현대 신정론 중에서도 가장 포괄적이고 일관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동시에 과정신학의 신정론은 성경의 증언과는 아주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 입장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성이 형이상학적으로 제한된다고 가르친다는 점에서 또 무로부터의 창조의 교리와 고통과 악에 대한 이 종말론적인 이런 그 완전한 승리의 교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정신학에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는 뭔가 이렇게 종결된 게 아니거든요. 과정신학의 신은 신도 함께 이 세상과 같이 변해가는 신이라고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는 하나님도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께도 우리에게도. 그래서 함께 인간과 신이 함께 그 세상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 종말론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종말의 때 모든 게 다 이렇게 완성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딱 포인트가 오메가 포인트 같이 딱 있는데 과정신학은 그게 아니라 계속 열려져 있는 오픈되어 있는 그런 걸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맥락에서 성경과 이렇게 좀 거리가 멀다 이제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인격 형성의 신정론이에요. 자, 이는 현대 신정론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입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존 힉이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존 힉도 역시 과정신학자인데요. 약간 좀 이렇게 노선이 조금 다릅니다. 교수님 이거는 간단하게 짚어주고 바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인격 형성의 신정론은 어떤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최근 신정론에서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고전적 신정론에서의 세 번 이제 연단한다 하고 약간 중첩된 느낌이 들겠지만 이제 지금 인격 형성의 신정론은 조금 더 인간론 자체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냥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연단시킨다 그런 관점인 거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인격 형성의 신정론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아직은 완전한 단계가 아니라 더 성숙해 가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죄의 문제나 악의 문제나 고통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인간 자체가 이런 이걸 거치면서 더 성숙한 존재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어로 이제 person making 인격이 제대로 형성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우리가 이 그러니까 그 과정 안에 어떤 죄의 악의 고통의 문제들을 생겨났을 때 그렇게 보자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세 번째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창조론에서 아우구스투스의 창조론이 입장이 있었고 이레나이우스의 그 창조론 입장이 있었는데 그쪽에 지금 노선을 따르고 있는 거죠. 특히 이레나이우스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네. 완전한 창조가 아니라 인간의 창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딱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져 가야 되는 과정 중에 있고 그 과정 중에 악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비판이 있어요. 어디냐면 237페이지 첫 번째 줄이에요. 인격 형성의 신정론이 사회적이고 윤리적 차원의 차원을 전적으로 결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측면에서 약점을 가진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통을 제거하고 저항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 고통을 수용함으로써 성장 가능성에 훨씬 더 많은 그 관심을 두고 있다. 마치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응하는 것 같은. 그래서 이 터널을 지나고 나면 광명이 비출 거야 같은 이런 식의 이렇게 이제 비판을 받고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해방 신학의 신정론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줄 읽어볼게요, 여러분.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가 계속 고통받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해방을 위해서 세상에서 활동하신다는 해방신학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동행도 하시고 그다음에 인도도 하시고 보존도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고통받는 자들, 이 제3세계 그 난민들, 남아프리카 이런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말이 전혀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려가 보시면 끝에서 두 번째 줄인데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선하심 중에 한 가지를 감소시키는 입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요. 어디를 보시냐면 쭉 넘어가 볼게요. 제가 쭉 패스하시고요. 마지막 그 각주 34번 바로 아래쪽에 있어요. 자, 악에 직면하여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전통적인 신정론과는 대조적으로 이 해방신학적인 신정론이 지닌 그 중대한 그 진리의 측면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긴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전거가 이제 뭐가 있냐면 위로 올라가시면 그 신앙 전통은 악에 맞서는 하나님의 그 투쟁을 십자가에서 발견하고 또 악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의 약속을 부활해서 발견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위험성도 들어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를 위한 투쟁은 용서의 실천과 화해의 소망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너무 이렇게 투쟁적으로 가다 보면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응징하듯이 그런 식으로 자칫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용서라든가 용서의 실천, 화해의 소망 이런 것과 함께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지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3일차 하나님과 인간의 고통 그래서 밀리오리가 말하고 싶은 그 신정론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넘겨볼게요, 여러분. 어디까지 가시냐면요. 5번, 3일차 하나님과 인간의 고통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PPT로 갈게요. 고통의 실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루는 기독교적 접근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하고 앤드 그리고 동시에 삼일체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트 입장과 지금 거의 같이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피조물과 함께 현존하되 그리고 함께 행동하면서 그리고 함께 고통받으면서 현존한다. 저는 교수님 여기 보면서 그 바르트에서 봤던 내용에서 뭔가 다른 게 함께 고통받으면서라고 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바르트에서 못 봤거든요. 예예. 예. 네. 요 부분은 이제 현대 신학자 몰투만의 얘기가 여기에 이제 많이 들어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몰투만은 1972년도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서 삼일체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해석했잖아요. 네네. 네. 그게 이제 통찰을 준 게 아까 소개했던 엘리 위젤의 나이트 그 책에서. 통찰이 이제 기독교 신학적으로 적용되면서도 삼일체적으로 해석한 게 이제 몰투만의 얘기고 그 몰투만 얘기가 여기 이제 밀리오리 책에서는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네네. 바르트의 얘기와 몰투만의 얘기를 이제 밀리오리가 잘 네. 종합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밀리오리가 하니까 죄송한데 밀리오리 교수님이 너무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이거 이쪽 거 가지고 오고 이거 가지고 와서 뭔가 조금 더 종합해내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넘겨보겠습니다. 보네퍼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능함과 고통당함을 주목하게 한다. 우리 집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밀리오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고통 당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분의 거룩하고 자신을 내어주며 승리하는 사랑은 세상 창조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역시나 그 고통받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 지점 포인트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겨보겠습니다. 자, 몰트만이에요. 성자의 고통을 말하고 있고, 성부의 슬픔을 말하고 있고, 성령의 위로를 말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함께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어떻게 고통받고 있느냐, 성자의 고통, 그 다음에 성부의 슬픔,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그 어떤 그 고난을 혹은 그 악을 이렇게 통과해가는 그런 식의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문장에서 되게 좋았던 건 이 문장이었어요. 성부와 성자가 고통을 공유하는 이 사랑의 사건, 사랑의 사건, 이 사건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주고 그리고 세상을 변혁하는 성령이 나타난다. 굉장히 역동적인, 그러면서도 다이나믹하고, 그러면서 함께 참여적인, 뭔가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함께 이렇게 그 고통에 참여하고 있는, 그래서 그 고통을 몸도 다 같이 겪는 그런 하나님을 저는 그려봤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좋았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넘겨볼게요. 자, 몰트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악의 실제에 대한 삼위일체적인 이해는 하나님을 단순한 전능성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넘어선다는 거죠. 예수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에서 역사한 사랑의 권능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하나님의 어떤 전능성 이렇게 갔었다면 그 전능성이 아니라 사랑의 권능을 이렇게 간다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막 그 사랑의 권능,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렇게 막 그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이 이렇게 막 확 풀린 느낌 아니세요, 여러분? 전적인 권능, 그러면 뭐든지 다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 다 의존해야 되고 우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그냥 어떤 일이 닥치든 그냥 우리는 거기에 따라만 가야 되고 이랬다면 사랑의 권능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 보는 순간 뭔가 이렇게 함께 뭔가 그 사랑의 은혜의 단비가 이렇게 촉촉히 내려서 우리 막 감싸주는, 교수님 저는 저 문장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예. 네. 아까 그 사랑의 사건이라고 하는 표현, 저 표현도 되게 좋았는데 저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이렇게 그 임팩트 있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네, 여기서 이제 몰트만이 십자가 사건을 해석할 때 핵심은 결국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고요. 성부가 달렸다거나 그러면 성부 순환설이다 이런 비판을 받는데 이거는 아니죠. 예,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죽으시지만 그때 우리가 이제 평소에 생각지 않았던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뭐 하고 계시죠? 저 멀리서 그래 너가 세상을 위해서 구원해야 되니까 잘 죽어 잘하고 있어 이랬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생각 안 했든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몰트만의 얘기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는 거죠. 이게 이제 눈물 나려고 이게 궁금. 그렇죠. 이게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제가 또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자녀가 아프고 수술 받을 적이 있을 때 그때 마음이 정말 그러면서 저도 깨달은 게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 아이들은 피지컬리 아프겠지만 부모는 몸도 아프고 마음까지 아프고 더 아프다. 네. 이런 물론 아픈 아이 입장에서는 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부모로서는 더 큰 아픔을 느끼잖아요. 이게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는 보고 계시면서 오케이 잘가 이게 아니라 얼마나 아파하시느냐 공감하시는 거죠. 함께 느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이어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게 또 함께 참여하심으로써 결국 십자가 사건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삼일체적 사건이고 사랑인 거죠. 네. 네, 이렇게 이제 몰트만이 해석해서 그 이후에 이제 저도 사순절에 이제 십자가 묵상할 때 보면은 예수님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적으로 묵상이 되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그 사랑의 사건, 사랑의 권능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여러분. 네, 그 사랑의 권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통제의 논리가 아니라 삼위일체적인 사랑의 논리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밀리오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능성. 그럼 밀리오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 전능성을 어떻게 이제 설명하고 있느냐 궁금하시죠, 여러분?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달려볼게요. 아, 창조자와 섭리자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 지탱되고 강화되는 곳에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생명과 그 성취를 위협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저항과 심판 안에서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은 피조물의 그 파란만장한 경험 속에서 항상, 다시 말해서 피조물이 강하고 활동적일 때나 또 약하고 수동적일 때나 항상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그 로마서를 인용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화를 일으키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은 도처에서 역사하고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희망의 씨앗을 심으며 만물을 갱신하고 변혁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고전적인 그 전능성과 밀리오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할 때 어떤 그 차별점이 확실하게 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일단 여기 보면 뭔가 수동적인 게 아니라 막 능동적인 느낌이 들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계속 그 사랑의 멜로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마치 그 BGM처럼 계속 깔리면서, 그러면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그 모든 상황에서 늘 함께 이렇게 우리와 같이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전 들었거든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 가정신학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체의 그 오케스트라를 끌고 가는 지휘자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떤 그 나아가는 방향성을 이렇게 제시해 주지만 우리에게, 우리 피조물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그 자유를 다 허락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그 피조물이든 자연이든 그 자유를 행사할 때 거기 함께 참여해서 그 행사, 그 자유를 이렇게 행사한 거에 대해서 가능하면 그것을 좋은 쪽으로 이끌고 가려고 잘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늘 거기에 참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손잡고 나아가는 그런 이미지로 이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그림이 이렇게 막 떠올랐어요. 밀리오리의 그 삼위일체의 전능성을 말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섭리 기도 실천이에요. 교수님 여기서 저는 세 번째 거, 침묵, 고통 중의 교제, 긍휼의 행동이 악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몇 마디 말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 저는 이 말 되게 동의했어요.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거 진짜 거의 막 두 번 죽이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뭔가 막 판단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진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 왔어요, 여러분. 볼게요. 성경의 증언은 악의 기원에 관한 사변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우월적이고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악에 저항하는 것에서 훨씬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이 악이 말이야 이렇게 온 거야, 거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실제 그 악이 발생했을 때 그 악을 우리는 어떻게 그 악과 대면해서 대항해서 어떻게 투쟁해서 우리가 승리로 이끌었는지 그런 것들에 훨씬 더 많은 그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훨씬 더 많은 이렇게 조명을 비춰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악의 실제에 대한 기독교적인 반응은 항상 우선적으로 실천적이다. 뭔가 사변적인 건 그것이 아니라 실제 당한 악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어떻게 맞설 것이냐,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여기에 좀 더 중점을 뒀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그림을 한 장 갖고 왔어요. 마티아스 그르네발트의 십자가 직형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교수님 이 그림 혹시 보셨어요? 예, 예. 네, 이 그림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보긴 봤지만 우리 저기 백 튜터께서 더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설명을 네, 네. 좀 들으러 왔습니다. 네, 오늘. 네. 아, 저 그림은 그 이재나임 재단화로 쓰인 그림이고요. 그 병원에, 안토니 수도원의 병원에 있는 그 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딱 그려 이렇게 그 걸어놓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사실은 저 그림 하나하나를 이렇게 클로즈업 해가지고 설명하는 그림들이 또 나와요. 그 손가락 하나만 더 이렇게 더 클로즈업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손가락과 그 같이 그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또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이 손모습도 또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거의 기절하고 있는 상태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세요. 그 다음에 그 옆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또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가리키면서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양이 한 마리가 나오는데 양의 목에서 이렇게 피가 흘리고 있는 그런 그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 그림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고 그리고 어린 양, 어떤 그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저 그림에서 말하고 싶은 건 그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딴 곳에 있는 곳이 아니야. 바로 십자가에서 너희들과 함께 고통받고 있어. 너희들의 아픔, 너희들의 그 눈물 내가 다 알고 나도 함께 거기에 참여하고 있어. 그런 모습을 이렇게 환자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이 곧 하나님의 고통이고 하나님이 나의 고통과 함께 이렇게 겪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커다란 위안을 주는 그런 그림으로 제가 이 그림을 소개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 책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6장에서 한마디로 핵심 키워드를 골라봐라.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조금 더 다른 각도의 어떤 질문을 던져봤을 때 그 질문에 대한 그 핵심 키워드, 그 답이 될 수 있는 키워드는 함께 고통받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 실제적인 악에 대해서 먼 곳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고통받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 저는 6장에서 여러분들께 이 부분을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어요. 교수님 어떠세요? 교수님은 한마디로 우리 6장은 이렇게 읽으면 좋겠다. 네, 한마디로. 예, 섭리를 다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서 이제 섭리, 기도, 실천을 얘기하는데 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냥 섭리하니까 가만히 있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더욱 기도가 나와야 되고 또 더욱 실천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섭리에 대한 신앙이 잘 돼 있냐 아니냐를 보려면 기도를 잘하고 있느냐 실천을 잘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저 자신에게 이제 그런 적용을 해봅니다. 네. 그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과 기도 안에서 그 섭리된 이해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6장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기도도 참 많이 하게 되었던 장인데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6장을 마쳤고요. 다음 주 한 주 저희 쉽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에도 쉬는데? 아, 네. 아, 네. 끝난 거죠?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다음 주도 쉬고요. 그 다음 주도 쉬어요. 9일까지 쉽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3주 후에 뵐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